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두산 피오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코드 번호가 336에 260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6월 18일 금요일 오후 12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산 피오셀 굉장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초고수는 지금 정책수에 두산 피오셀 강세 이어진다. 지금 두산 피오셀 초고수들이 지금 두산 피오셀을 가장 많이 매수한다고 합니다. 자, 그것보다도 사실 발전용 수소 연료전지 사업을 하는 두산 피오셀은 정부의 수소 경제 활성화 정책 힘입어 성장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 2.0과 분산 에너지 활성화 로드맵 발표 등이 빠르면 6월, 늦어도 3분기 중에는 발표가 될 것이라며 정책 추진이 본격화되면 내년 이후에 안정적인 연료전지 발주 시장이 형성되면서 두산 피오셀의 파이는 1조 원 수준으로 커질 전망. 일단 이런 좋은 기사가 또 있었고, 두산 피오셀 우선주들도 현재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강보합권이고 1우 2우비 2우비는 조금 그렇네요. 어쨌든 이렇게 본주는 잘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상징적인 거는 사실 이렇게 잠깐 이제 옆으로 조금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오늘은 추세 돌파를 좀 121선 돌파를 좀 했죠. 자, 오늘 지금 드디어 이제 121선 돌파를 했는데 오늘 종가 위치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주고 빠지지 말고 120선 위에서 마무리를 해주면 다음 주에는 이제 120선 안착 기대감이 있는 거죠. 자, 이제 골든크로스 구간이 임박했죠. 이제 다음 주 골든크로스가 나올 것 같아요. 임박했습니다. 자, 지금 61선과 동시에 이제 241선 골든크로스 기대감도 있고, 어쨌든 지금 차트 흐름상으로는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매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동 역시 이제 최근에 기관들이 많이 이제 매수를 해주고 있는 만큼 두산 피오셀에 있어서는 기관들의 움직임에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그래서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좀 사주고 있고, 외국인들도 그래도 이 매도세를 좀 완만하게 좀 가져가는 그런 흐름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들이 꽤나 많이 들어오네요. 프로그램 매수세 이게 외국인인 것 같은데 무려 34만 주 정도 현재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점 긍정적이고, 역시 좀 기관들이 매수를 해주지만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좀 추가적으로 이렇게 해주면 좀 요게 탄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 피오셀 오늘 이제 주봉이 생성되는 날인데 아주 멋진 주봉이죠. 21선 돌파 주봉 좋습니다. 월봉상으로도 양호하고요. 자, 그래서 두산 피오셀 다음 주에 또 좋은 골든크로스 구간이 발생될 예정인 만큼 추가 상승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종목이라고 보여지고, 그동안 조정을 꽤나 많이 받았다가 W자 패턴으로 지금 반등을 해주고 있죠. W자.
옆으로. 그래서 향후 이제 요 라인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보셔야 될 겁니다. 53,200원 정도. 예. 그 정도 보시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투자표에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저희 링크를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2021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저희 김용재 소장님의 무료 추천 종목을 여기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은 하루에 한두 개에서 세개 정도 추천이 나가고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가 제시가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는 회원가입을 하시지 않으셔도 받아보실 수 있겠고요. 그 밖에 이제 카톡 친구 추가를 통해서 무료 추천 종목을 받아보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요거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